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디지몬 소울 체이서 켰습니다. 뭐좀 추석이고 하니까 이벤트도 여러 가지 있어서 한번 켰어요. 약간 점검해서 들어가고 뽑기권 같은 것도 주네요. 아, 이 지소체 접속하고 고 소환권 받자고. 이게 1일차 내지. 이게 뭐냐면은 이벤트를 설명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할게 없어요. 아, 내가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추석맞이 디지몬 소환권 출시. 이거는 그 200루비로 주는 아이템이고, 저번에 설명했던 거죠. 오늘부터 이게 적용이 돼요. 우리 10월 2일부터 이두 개가 적용되고, 이 아래 있는 것들은 언제나 하던 같은 거니까 딱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써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위에 두 개죠. 이거 두 개를 잘 보시면 돼요. 녹화를 눌렀나? 눌렀군요. 핫타임 이벤트에서 사실 아래 건 접속만 하는 거고, 이거만 보면 될것 같은데. 아, 던전 재사용 비용 50% 할인, 그리고 디지 골드를 주죠.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요일 던전 같은 거는 더 이상 이게 부족하진 않아요. 딱히 뭐 진화시키는데 좀 남아 돌게 되는, 쌓이게 되는데, 이게 노린자를 주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도는 것도 괜찮게 생각을 해요. 루비가 많다면은 솔직히 이거 두개나 그다지 뭐 사업성 성공률도 그다지 뭐 그럭저럭이고, 크게 좋은 이벤트라고 안 보고 쓸만한 이벤트라고 안 보고요. 이건데, 예, 이 모험 던전 스태미나 50% 할인과 테이머 경험치, 이게 중요하죠. 테이머 경험치 200%. 테이머 경험치가 올라가게 돼서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최대 상한 스태미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끄고 한참 뒤에 접속을 하면은 여기 스태미나 최대치가 올라가게 돼,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경험치 올라가는 거 좋게 보고요. 소비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노란색이 의외로 잘 나와요. 네, 노란색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간간이 나와주니까 재료도 좋은 거 많고요. 네, 싸게 돌면은 괜찮게 봅니다. 그래도 너무 싸면 50%면 계속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데뭐 가지 말고 그냥 앞자리에서 이런 거 가는 게, 이 무한사 같은 거 가는 게 좋아요. 이거 어제 그냥 한번 쏘면 다 잡으니까 이런 데 가는 게 좋아요. 뒷자리는 너무 효율이, 예, 노린자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면은, 전 노린자 때문에 여기 갈 건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15를 절반으로 하면 이게 8을 달게 하는지 7을 달게 하는지 모르겠네. 뭐 그렇게 돼 있고. 안녕하세요. 접속 이벤트 한번 보죠. 이거 이렇게 안 뜨는데 껐다 키면 돼요. 껐다 키면은 그래도 안 뜨죠. 다시 껐다 키면 돼요. 그래도 안 뜨.. 아, 뜨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래가 안 뜹니다. 그럼 껐다 키면 돼요. 껐다 키면은, 아, 이제 뜨죠. 네다섯 번째 하니까 뜨네요. 이건데 다음 거 오늘부터 적용된 거죠. 오늘은 아까 지금 소환권 하나 나왔고요. 밑으로 가시면은 지금 소환권이 있는데, 아, 소환권 하나, 성숙기 완전체, 소환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정확히 어떤 디지몬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주인공급이 나오는 확률 같은 것도 모르겠고, 있다고 해도 확률이 좋다고 해도 내가 안 뜨면 안 뜨게 느낄 수도 있고, 각자 다른 거니까. 추석이라고 주는 것 치고는 약간 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네요. 난 모처럼이니까 추석이 뭐 1년에 한번 있는 건데 노린자 하나 정도는 줘도 되잖아요. 그런 거 받고 싶었는데. 많은 거 바르면 안 되죠. 이벤트 해주는 걸 감지덕지 해야지. 이미 많이 간 게임인데. 이벤트 해주는 걸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까지 딱 이벤트 쪽에서 스타코 3배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그 기회에 궁극체 몇 마리 갈았거든요. 궁극체 깔끔해졌죠. 스타팅이 가오가몬도 갈았습니다. 주인공 디지몬 두 마리나 나왔는데 가오가몬이었죠. 그래서 루비가 굉장히, 예, 코어가 굉장히 쌓여있어요. 500개 주더라고요. 그 리바이오몬 가니까 500개. 어제 이렇게 돼 있고. 아, 진짜 할거 없다. 진짜 할거 없다. 보상 받죠. 이번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던 거, 이번 주도 가능하고 다음 주까지 될 거예요. 11일인가? 10월 11일까지인가? 11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상점에서
스페셜 디지몬 소환 가능하죠. 나 이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뜨긴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잘 뜨네요. 엄청 잘 뜨네요. 잘 뜨네요. 많이 잘 뜨네요. 아, 두 번째 텐토몬. 아, 마린 데블몬. 아, 쓰레기죠? 어찌됐건 텐토몬 하나 더 떴네. 나 이거 로제몬 올리려고 올리고 있었는데 텐토몬으로 갈아타야겠다. 나 그 고양이 갈았는데 어제 세배할 때. 아 어쩔 수 없지 뭐. 얘를 진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얘가 과연 쓸만할까? 아 얘를 진짜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써보고 에이 쓸만하다 생각은 하는데 보면은 얘가 얘거든요. 텐토몬이 이게 한 번 더 찍어주면은 고정이 붙어요. 그리고 전체 감성이 220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얘 보시면은 우리 인기 있는 듀쿠몬의 크림존 모드는 10이 올라가거든요. 전체 받는 피해는 10 감소 올라가고 그 외에는 딱히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찍었을 경우 전체 피해 감소량이 10 낮아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찍으면 20이 올라가고 공격력도 1% 올라가죠. 그래서 효율도 좋고 능력치도 굉장히 양호해요. 한 높은 편이고 가격기가 두 개인데 하나가 고정이 붙어있다는 점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가능하면 얘가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아니야 얘보다는 역시 얘 데미지가 좀 낮으니까 예. 그쵸?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절이 붙어있긴 한데 단일 하나가 있으니까요. 난 얘도 괜찮게 봐요. 예. 얘가 나 써보고 싶긴 했는데 역시 텐토몬으로 해야겠네요. 얘 초월시키고 아 그 전에 먼저 얘를 초월시킬 건데 아, 텐토몬 초월 재료가 초록색이었죠? 초록색 갈면 안 되겠네 그럼. 이거였죠 얘가. 이건 내 녹방을 내가 돌려보면 아닐까? 그건 내가 돌려보면 아닐까 상관없고. 아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잘 뜨긴 하네. 텐토몬 나왔네요. 지금까지 몇 번 돌렸냐면은 5번, 6번, 7번 돌렸는데 7번 중에 3번이 스타팅이었어요. 텐토몬 우리 그 팔몬이랑 포크몬 나왔죠. 괜찮네요. 네. 최종 조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워그레이몬을 오메가몬으로 진화시켜도 워그레이몬을 또 따로 두진 않을 거예요. 얘가 능력치가 많이 낮아서 처음엔 쎘는데 너무 물몸이라서 금방 죽더라고요. 아 너무 좀 애매하다. 그리고 이벤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아포칼리몬이 사라지시고 베놈 뮤티슴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거 바뀌고 어제 안 돌렸는데 까먹고. 아 베놈이 좋았는데. 아 나 이거 돼있네. 이거 70밖에 안 줘요. 어제 3집 4렙이었나 계속 꾸준히 잡아서 그때 많이 줬는데. 아, 그래도 베놈은 백신에 약하니까 저처럼 데이터 타입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잡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저기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기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모름님이라고 플러그인에 대해서 제가 징징댔는데 이게 파이법을 주셨어요. 이거 2로 된 거 있죠. 이거를 5개를 합성하게 되면은 5개가 안 됐는데 한번 해보죠. 3개를 줄 확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해보자 한번. 아 지금 망한 거고요. 5개를 다 하면 높은 확률로 별 3개짜리로 변한다고 해요. 실제로 2번 돌려봤는데 2개가 변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지금 방어력 좀 올려줘야겠다. 너도 아, 좋아요. 방어력 최대까지 올라가고요. 이 뭘 줘야 되지? 네 전열에 있는 애들 중에 얘 일단 써야겠네요. 네, 굉장히 쓸만하네요. 너는 저기 플러그인이 얘도 플러그인 빵빵하네. 아닌가? 방어 하나 더 줄까? 아 얘한테 좀 주기 아까운데? 아, 주자. 아, 장착해. 아, 얘 주고요. 아, 50 올라갔죠. 야 방어력이 1600이에요? 어디서 배워먹은 방어력이야 이거는? 얘 1000도 안되는데 아 얘는 아직도 호감도 못 올렸습니다. 호감도 낮은 찐따예요. 계속 돌려봤는데 좋아요. 전체적으로 좋아요. 능력치 자체가 일단은 패시브가 좋기 때문에 250
방어력 250은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격력 250은 솔직히 말해서 한 10% 올라가는 릴리 뭐냐 로제몬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공격력이 한 4000 정도 됩니다. 예, 4000 정도 되고 예 아니고 4000까지 아니구나 한 3000 예, 3200에서 500 왔다 갔다 해요. 예, 높으면 뭐 700까지 가고 10% 올라가면 370 정도 오르는데 방어력은 많이 안 올라가고 10% 오르면은 얘가 제일 높은 얘가 올라도 160 250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다 탱키해지고 실제로 아레나 돌려보니까 승률이 메탈 시드라몬 때보다 한 6% 7% 올랐어요. 6% 7%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메기드라몬이 파멸 아 이거 누가 댓글로 올려놨더라고요. 얘가 무슨 엄청나게 뭐 사악룡인가 뭐 되게 인지도가 있는 거니까 너무 싫어하지 말라고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아주 예쁘게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에이스예요 딜러. 에이스 딜러고 다음은 얘 초월시키고 얘 초월시키면 될 것 같네요. 이제는 뭐 딱히 멤버를 추가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그 플러그인 알려주신 분께서 이걸 알려주셨는데 모드 체인지 할 때 제가 좋아 이걸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다고 징징댔었는데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얻는지 보여드리죠.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 자 이벤트 들어가서 이거는 인터넷 쳐도 안 나오니까 아예 영상으로 봐두는 게 지금 나쁘지 않겠죠 뭐. 이렇게 있는데 나 이거 뜨는 거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이거는 한 10번 도면은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뜨는데 이게 아래 유아기 유년기 뜨는데요. 유아기를 3개 넣으면은 유년기가 되고 다시 유년기를 어디서 유년기 유년기를 3개 넣으면 없네. 유년기 3개 넣으면 성장기가 되고 성장기를 3개 넣으면은 완전체가 돼요. 진화시키는데 필요한 거는 어딨어? 이 완전체가 필요하고요. 네, 완전체가 하나 필요하고요. 조화가 필요한데 이게 뭔지 몰라서 이거 뭐 특별한 이벤트에만 배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진화시킬 수 있는데 아까 만든 완전체 하나에다 다시 하나를 넣고 다른 거를 두 개 더 넣으면은 조화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네. 극혐이죠? 집행검이죠? 네. 아, 뭐 이렇게 됐고요. 제 생각에 이거 다 초월시킬 때까지 얘 보드 체인지 못 볼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얘가 좀 떠서 부위문이 떠서 초월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네요. 카테리몬 뜬 건 좀 만족스러워요. 얘가 올리고 진화시키고 사실 실망했던 거는 오히려 알파몬 쪽이거든요. 얘가 지금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데 크기값을 얘랑 얘가 좀 크기값을 못하는데 얘는 진짜 쓸만해요. 딜이 안 올라간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주 탱키하고요. 아주 탱키해요. 1600 방어력 얘를 초월시키고 얘도 초월시키고 둘 다 해서 이러면은 아마 승률 약간 오르지 않을까 10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100위권 안에 못 들어가서 돌릴 때마다 자꾸 누구였더라? 여기 막 랭커 같은 사람도 가끔 만나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 한 이 정도 봐봐요. 아 이렇게 한 50 54개고 이 정도면은 상황에 따라서 좀 뭐가 먼저 때리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데 막 이렇게 가끔 막 어디서 이런 식 있죠? 이런 거 말고 막 다섯 마리 다 초월시킨 사람 있었거든요? 그 사람 만나는데 아, 두 방에 죽었습니다. 아, 두 방에 죽더라고요. 딱 그 메가데스랑 포지트론 레이저 한 대씩 맞고 그냥 가더라고요. 전멸하더라고요. 아, 아직 베이컨 안 내기는 멀고 험난하다는 걸 느꼈는데 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지는 거 확정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겨나가면은 베이컨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드는데 제가 두고 초월할 때까지 아무래도 잘 안 돌릴 것 같네요. 돌리고 싶지 않네요. 자꾸 얻어 맞으니까 이거 됐고 이거 두 개 갈죠? 필요 없잖아요. 아, 얘도 필요 없죠. 텐톤몬 지나는데 뭐 들어가더라? 울퉁몬이랑 그 번개콩알몬이었지. 번개콩알몬이랑 완전체가 뭐 들어가더라? 아 완전체가
고양이 고양이 그럼 얘네 세 개 필요 없죠? 제거합니다. 아 어제가 꿀이었는데 난 아쉽네. 이것도 제거해. 스카이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아 오늘 킨 이유는 딱히 없어요. 뭐 좀 추석이고 하니까 아 추석이고 하니까 아이들의 게임인 디지몬을 킨 거고요. 이렇게 이벤트도 있고 이벤트가 대충 진행되고 있다. 오늘부터 딱 시작이다. 이게 오늘부터 해서 하루마다 이벤트가 이게 바뀌어 가고요. 예, 추석 보상도 주니까 하진 않더라도 가끔 들어오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켰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예, 디도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끝.